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 선물을 줘. 남은 거 다른 건? 그래도 줄 수 있는 다른 거 없어? 꿈이나 희망 같은 거. 그래 보이네. 선물 주기 전까진 안 갈 거야. 교복을 입고 미소녀가 되어서 살아남았어. 코스튬 플레이? 아냐, 아냐. 교복을 입어도 마음만은 산타! 회수 중이야. 응. 어릴 때 준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있어. 빌려줬으니까. 꿈, 희망, 미래, 뭐 그런 것들. 응. 이자까지 쳐서 다 받으려고 했는데 다 파산했더라. 응.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기한이 있어. 24일과 25일. 그 기간이 지나면 교복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산타는 소멸해버려. 산타는 교복을 입고 미소녀가 되어야만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욕한데 25일이 지나면 무슨 짓을 해도 무용지물이야. 왜냐면 오늘과 내일만이 판타스틱 데이니까. 판타스틱. 급해.
눈물 맛. 산타는 배가 고파서 루돌프를 구워 먹었어. 산타는 사랑하는 루돌프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굶주렸었거든. 빌려간 꼬마들이 파산해버려서 알거지가 됐어. 루돌프야, 루돌프야. 하지만 괜찮아. 루돌프는 내 속에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어떡하긴, 걸어다니지. 루돌프는 날 수 있었지만 루돌프를 먹은 나는 날 수가 없어. 코를 빨갛게 칠해도 날 수가 없어. 363일 동안 꿈과 희망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그리고 그걸 24일과 25일에 전부 뿌리지. 산타는 위대해. 하지만 요즘엔 공장 운영이 잘 안 돼서 공장도 무너져 버렸어. 꿈과 희망을 빌려간 꼬마애들이 단체로 파산 신고를 해버렸으니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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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배고파. 내 속에 루돌프가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어! 인스턴트. 이 나쁜 채무자! 다행이야. 판타스틱 대회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왜? 처음엔 팔았어. 절망해. 절망을 우리에게 팔면 희망을 준다고 했어. 그럭저럭 인기는 많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간들이 안 팔더라. 주고 싶어도 못 준대. 껴안고 있으면서 안 떼진다고 소리를 질러. 그래서 꿈과 희망을 빌려줬어. 빌려주니까 버리더라. 너도 버렸잖아, 이 채무자야! 이자까지 쳐서 엄청 크게 돌려받으려고. 근데 인간들이 다 파산해버렸어. 돌려줘! 돌려! 울부짖고 있어. 미네랄 따위로 내 식욕을 채워. 왜? 너도 어서 고민해. 사채업자 아이디어도 상당히 참신한 거였는데. 이 채무자! 10년 전엔 분명히 100배, 1000배로 키워서 돌려준다고 새끼손가락. 돌려줘! 돌. 이제 정말 어쩌지?
어린이는 일찍 자야 돼. 아니야. 내가 교복을 입고 있지만 마음만은 산타인 것처럼 너도 겉으론 어른이지만 마음만은 어린이야. 외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 허니드림. 그렇네. 하루살이야. 하루만 반짝하고 생기는 희망. 다음 날이 되면 스르르 녹아버려. 반짝할 땐 기쁜데 녹고 나면 잊어버려.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려. 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 커. 딱딱해지고 굳어지기만 해.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 그냥 줘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돼. 산타는 힘들어. 빛이 보이지 않아. 내가 마지막이란 말이야. 산타는 멸종당했어.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산타야. 너잖아, 이 채무자야! 아파도 싸. 한 시간 동안 썩 좋진 않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시청 앞에서 파업할까? 왜?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노동이야. 교복을 입은 산타는 영원히 10대야. 마음은 산타지만 교복을 입었으니 생긴 것도 10대. 에잇! 너도 교복을 입어! 산타는 힘이 없어. 그래도 만들어주었으니까 내년까지 1000배로 불려. 꿈과 교복. 원래부터 네 속에 있던 거니까 그냥 꺼내. 어? 미안함. 이제 시간이 없어. 한 시간밖에 남지 않. 뭐야? 어? 내년에도? 그걸로 괜찮겠어? 으이. 이 채무자야. 7살 때 빌려줘서 이자가 13년 동안 13명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돼. 산타도 먹고 살아야 돼. 좋아.
내년에 올게. 그 다음 해에도 또 와서. 힘내. 남극과 북극은 녹지 않... 처음엔 녹아도 녹지 않을 정도로. 그럼 단단해지기만 하... 태양이 또 죽여버리면 내년에 판타스틱... 그렇지. 그래. 괜찮아. 다단계라면 가능해. 응. 나도... 그래... 약속... 마지막으로 고마워. 마지막 고객이었어. 네가 다행이야. 일자리를 잃지 않아서. 나 내년까지 130. 시작은 가볍게 13개. 그 다음 해엔 1300. 그렇게 되면 공장도 다시 돌릴 수 있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야. 그렇지. 너도? 산타는 채무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페이즈샵. 산타는 페이즈샵. 산타는 채무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허니드림, 허니드림.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 문자 왔어. 문자가 날아왔어. 선물이 도착했어. 판타스틱한 아침이 찾아왔어.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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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루돌프가 배고파. 산타는 교복을 산타는 루돌프를 먹을 수밖에 없어. 산타는 채무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